국민들은 나만큼 모른다고 생각하는 자만, 그게 관료 조직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IMF 금융위기 때 국민들은 이미 피부로 위기를 느끼고 있었는데, 선배들은 펀더멘탈이 뭐니 숫자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그런 공복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딱 한 명만 받겠습니다. 누구? 응? 잘해. 질문. 내가 먼저 하지. 왜 공무원이 됐나? 응? 뭐 편하게 살고 싶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공무원 하면 안 되는데, 공무원이 편하면은 이 국민들이 불편해져요. 아니요.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금융위기 때 펀더멘탈이니 뭐니 숫자에 매몰되어 있던 선배들한테 분노를 느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선배이신지요? 무슨 의미인가? 부실 기업이 로비라는 수단을 통해 은행을 동반 부실화하는 현상. 그럼에도 숫자에 매몰되어 있는 관료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왜 말을 못합니까? 정인은행 공적 자금 투입해가며 폭탄 돌리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재영 과장! 밑빠진 독에 물붓기 계속해요? 아닙니다. 아니면? 저 새끼 저 뭐라는 거야? 끝까지 입 다물고 버텨야지. 정인은행을 팔아야 합니까? 같은 생각이에요? 자,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참말을 할 수 없으면 관료는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게 아니다. 왜? 나서는 순간 국민을 기만해야 하니까.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서 아주 착복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데 정부 의견은 다르던데요. 맞자. 결국 정인은행에 대한 정부의 처방은 잘못됐다. 얘기가 맞죠? 네. 질문하시겠습니다. 나는 어떤 선배인가?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건
경제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일까? 경제하는 사람의 의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말 그대로입니다. 경제하는 사람의 의지에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의지.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부디 국민들에게 따뜻한 공복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